안녕하세요. 김혜지입니다.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땅의 속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땅의 세 가지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땅의 부동성입니다. 땅은 현재 위치한 특정 지점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개선 및 건설은 가능하지만 땅 그 자체는 이동할 수 없으며 어떠한 물리적인 작용으로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땅의 위치는 가격과 수요,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또한 재산세 역시 땅의 특정적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땅의 불멸성입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 땅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 땅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. 주변 환경에 따라서 땅의 가치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집이나 건물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땅과 땅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땅의 고유성입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 땅의 모든 구획이 고유하다는 것입니다. 두 위치가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서로 고유하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땅이 나란히 있는 경우 하나가 다른 땅보다 고속도로에 더 가까울 경우 땅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치의 차이는 각 땅의 고유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땅은 네 가지 경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희소성입니다. 부동산 시장에서 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. 이는 자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, 즉 뉴욕, LA, 서울 등과 같이 땅이 희소할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.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거죠. 두 번째, 개선입니다. 땅에 대한 개선이 가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집에 수영장과 펜스, 조경 등을 추가하면 집의 가치가 높아집니다. 반면 집 주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 땅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투자의 영속성입니다. 일단 땅이 개선되면 개선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총 자본과 노동은 상당히 고정 투자를 나타냅니다. 건물을 파괴할 수 있더라도 배수, 전기, 수도, 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개선은 경제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. 네 번째, 지역 선호도입니다. 위치는 역사, 편리성, 평판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 좋은 학군과 낮은 범죄율이 있는 동네의 집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땅과 부동산의 물리적 경제적인 속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. 지금 당장은 왜 이러한 속성을 알아야 하는지, 왜 지루하게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는 부분인지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재밌게 풀어가는 부동산 투자,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김효지 부동산.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-300-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